다가오는 겨울 면역 챙길 수 있는 영양 만점 요리 3가지 준비해 보았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집밥 챙겨 드세요. 돌려깎기한 대추는 5mm 두께로 썰어요. 너무 큰 밤은 반으로 자릅니다. 버섯은 물로 씻지 않고 솔로 살살 털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버섯의 딱딱한 뿌리는 자르고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뜯거나 찢어서 준비합니다. 마늘은 깔끔하게 꼭지를 제거합니다. 은행은 미리 껍질을 벗겨놨어요. 저당밥, 저당요리가 가능한 쿠첸의 멀티쿠커 플렉스쿡을 사용해봤어요. 플렉스쿡은 프리미엄 멀티쿠커답게 미슐랭 셰프가 개발한 시그니처 레시피와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디저트 등 136가지 다양한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어요. 내솥에 장착할 수 있는 회전칼날과 비터가 있어서 재료를 갈거나 볶는 요리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채반은 플렉스쿡 찜기인데요. 쌀 씻기 좋더라고요. 쌀 2컵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요. 요새 햅쌀이 나오는데요. 햅쌀은 불리지 않아도 맛있게 밥이 됩니다. 쌀을 안치기 전 내솥에 회전칼날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회전칼날을 분리할 수 있어 세척이 편리하고 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홀커버를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립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편했습니다. 씻은 쌀은 플렉스쿡 내솥에 담아요. 밤, 표고버섯, 대추, 마늘, 은행, 물 2컵, 참기름 한 큰술. 뚜껑을 닫고 메뉴, 요리 종류, 한식, 표고밤 영양밥, 재료와 밑준비까지 LCD 가이드를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밥이 될 동안 양념장을 만들게요. 간장 3큰술, 육수 2큰술, 알룰로스 또는 올리고당 한 큰술, 고춧가루 약간, 대파는 잘게 썰어 양념장에 넣어요. 참기름은 약간 넣는데 먹기 직전에 넣어주고요. 잘 섞어줍니다. 중간에 투입구를 열고 뜸을 들입니다. 표고밤 영양밥이 완성되었어요.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영양밥입니다. 영양밥은 잘못 조리하면 질거나 타기 쉬운데 딱 알맞게 조리되었어요. 한 식기에 담아 양념장을 곁들입니다. 양념장을 조금씩 넣어서 슥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리 후 눌러붙은 내솥은 설거지가 부담스러운데 플렉스쿡에는 불림 세척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세척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몇 번 수세미로 쓱쓱 문지르면 더러움이 쉽게 닦입니다. 돼지고기 앞다리 살 800g, 지방이 많은 쪽을 플렉스쿡 내솥에 닿게 합니다. 양파 한 개는 큼직하게 썰어요. 요새 사과가 제철이라 새콤달콤 아삭 맛있어요. 사과씨에는 독성이 있으니 제거하고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대파는 세로로 길게 잘라 풍미가 더 잘 우러나게 했어요. 생강은 맛이 너무 진하지 않게 조금만 넣어요.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살짝 으깨줍니다.
된장 한 큰술에 물 한 컵을 부어요. 수육에 된장을 넣으면 잡내도 잡고 감칠맛을 더 높여줍니다. 된장을 잘 풀어줍니다. 잡내를 더 잡고 부드럽게 하려면 청주 반 컵을 더 추가합니다. 고기가 신선하면 청주는 안 넣으셔도 돼요. 육수를 4솥에 부어요. 채소에서 수분이 나오므로 물은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플래스쿡으로 120도 온도에서 40분간 익혀줍니다. 고기가 잘 익을 동안 김장김치를 예쁘게 썰어볼게요. 김치 반 포기는 세로로 썬 후 서로 엇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한 덩어리를 조심히 들어 얌전히 접시에 담아요. 이렇게 김치를 썰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고기가 다 익었어요. 완성된 수육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수육을 살짝 식힌 후 썰면 반듯하고 예쁘게 썰 수 있습니다. 수육은 김치와 정말 잘 어울리죠? 플렉스쿡 저당질밥 메뉴로 지은 밥이에요. 촉촉하고 찰진 느낌이에요.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레시피 기억하셨다가 플렉스쿡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시나몬 스틱 1개, 클로브 5알, 스타 아니스 2개, 카다몬 1 작은술. 향신료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시나몬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뱅쇼를 만들 때 드라이하고 가벼운 와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피노누아, 까르미네르, 메를로 정도 품종으로 1만원대 와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렌지와 레몬은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잔류 농약과 왁스를 벗겨냅니다. 껍질까지 사용할 거라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요.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렌지는 필러로 겉껍질을 얇게 벗겨 바로 플래스쿡 4솥에 담아요. 레몬도 필러로 껍질을 벗겨 4솥에 바로 넣어요. 오렌지를 살짝 도톰하게 슬라이스합니다. 레몬 양 옆은 제외하고 가운데 과육 부분만 슬라이스합니다. 생강도 약간 넣었어요. 플렉스쿡으로 온도는 85도, 10분간 조리합니다. 알코올을 날리지 않으려고 팔팔 끓이지 않았어요. 뱅쇼가 완성되었어요. 향이 좋고 따뜻합니다. 추운 계절이 돌아오면 꼭 생각나는 음료입니다. 쿠첸의 멀티쿠커 플렉스쿡으로 세 가지 레시피, 표고밤 영양밥, 김장김치와 잘 어울리는 수육,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겨먹는 와인, 뱅쇼를 만들어봤어요. 저당밥솥, 신기, 다지기, 블렌더 등 여러 도구가 필요 없고 자동으로 조리하여 편리했어요. 또 요리 후에는 자동 굴림 기능으로 4솥을 세척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또 136가지 다양한 레시피가 탑재되어 요리에 자신이 없어도 플렉스쿡으로
쉽고 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어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